2016년 9월 25일 제이홉의 로그. 아, 로그 진짜 오랜만에 찍는다.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다. 여기는 내 작업실이다. 오월 요 이런 작업실에서 이렇게 혼자 로고를 찍는다. 26일, 내일이 26일이구나. 내일 26일 날 이제 곧 나의 컨셉 트레일러 인트로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, 진짜 떨린다. 과연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스케줄을 하고 와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,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공개 날짜라 뭔가 되게 설렌다. 빨리 팬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고, 빨리 모니터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. 참 이렇게 뭐가 하나가 공개가 되면 뭔가 멘션이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,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내가 고생을 했긴 했구나.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. 좋아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, 뭐 세계적으로 좋아해주시는 팬들이 막 이렇게 멘션 날려주고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 해주면 진짜 거기서 또 감동을 느끼는 나라서 되게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. 되게 리액션 보는 것도 좋고, 빨리 내 영상이 공개가 돼서 리액션 영상을 보고 싶다. 과연 팬분들은 어떤 부분에 좋아할까 영상을. 사실 나도 완성된 걸 아직 못 봐가지고 빨리 보고 싶은데, 이제 곧 공개가 되는데 빨리 나도 보고 싶다. 진짜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, 그리고 노력했던 그런 과정의 결과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나도 너무 설레고, 그리고 진짜 이번에는 나 또한 칼을 갈고 연습을 했고, 진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뭔가 더 애착이 가고, 또 공개가 되는 내일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 같다. 아, 참, 데뷔 3년, 데뷔 이제 3년 만에 첫 인트로를 하는데, 사실 이제 래퍼 라인들이 많이 좀 해서 이제 이때까지 뭐 레몬스나 이제 슈가 형이 많이 해줬었는데,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호비는 인트로 언제예요?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, 그때마다 솔직히 아 진짜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, 또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이 기대해주는 사람들에게 꼭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, 이번 기회 인트로를 통해서 진짜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과 같이 뭔가 어울려져서 뭔가 더 연습을 할 때, 뭐 평소에 뭐한 시간 연습을 했다면 뭐 연습할 때뭐한 시간 더 해서 뭐 두세 시간을 더 연습을 한다든지,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연습을 짬내서 바쁜 와중에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다.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이번 인트로에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박수를 많이 받고 싶다.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다. 이번 영상을 보고 와 역시 호비라는 말을 듣고 싶다.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도 진짜 뭔가 진짜 가수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. 진짜
여튼 뭐 이런 시, 이렇게 곧 공개가 되는 인트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저의 이 모습을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감정들을 좀 많이 오늘 로고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보는 것 같다. 사실 로고를 자주 찍으면 좋은데 자주 찍을 수 있는데 참 생각대로 잘안 되는 것 같고 벌써 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내 속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 로고 진짜 정말 좋은 것 같다. 오늘도 나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공개가 일단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공개가 되고 나서 좀 이게 또내 영상들 좀 많이 봐주다가 자야겠다 오늘. 고생했다. 고마워. 자, 2016년 9월 25일 제이오베로그